마셔. 눈치챘겠지만 우리 처가에선 내 입김이 세지. 내가 형님보다 결혼 선배거든. 나는 착착착착 올라가는 떠오르는 태양이고, 형님은 착착착착 내려가는 지는 석양이고, 나는 날개 달았고 형님은 날개 꺾였고, 형님은 우리 고서방에서 너네 호서방으로 한방 추락 고비 났고, 나는 너네 호서방에서 우리 호서방으로 고속 승진 뻔히 잡았지 않았습니까? 알바트로스인가? 형님, 진짜 성격 좋으십니다. 전 죽으면 죽었지 처가살이 못합니다.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안 하는 게 남자 존심인데, 응? 저는 어디 가서 대가리 칵 받고 죽는 한 있어도 저런 장모님 밑에서 처가살이 못합니다. 응? 내일은 어느 집 택배 가야 할까? 장모님 잔소리에 뭐라고 대꾸할까? 미스코리아 예선에서 떨어진 처형은 어떻게 달래줄까? 맨날 고민하면서, 그래서 이름도 고민 중 아닙니까? 형님은 1번 진짜 성격이 좋다, 2번 존심이 없다, 3번 아, 형님, 형님 가실 수 있겠어요? 다 왔는데 뭐. 큰 형님, 아까 작은 형님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자네 앞에서 실수했네. 나도 술이 과했나 봐. 저 친구도 말을 좀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지만 근본이 나쁜 사람은 아니야. 압니다. 딸 많은 집은 딸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사이들 입장에서 곤란할 때가 많아. 각오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처제랑 둘이 잘 어울려.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큰 형님.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고. 예. 아, 죄송합니다. 아니, 어디서 이렇게 마셨어요? 아, 고마워요. 얼른 가요. 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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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조심, 조심. 조심. 네. 형님들 잘 만났어? 성남아! 안 돼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아, 무슨, 왜 이러세요? 어, 왜 이러기는? 지가 천연 줄 알아. 오빠 뭐해? 마누라 전화 받고 가더니 왜 연락도 없어? 오빠 마누라랑 잔다.